반갑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2011년에 한국경제TV라는 곳에서 미디어 마케팅을 하는 PD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전문가나 어떤 뭐 프로젝트들을 컨텐츠를 통해서 브랜딩하고 그분들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들을 배웠었죠. 그리고 5년 뒤에요. 저는 SBS 미디어넷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연봉은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스포츠 경제본부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서도 사업팀이 있었고요. E&I 사업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E&I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E&I가 뭐였는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E&I 사업팀이라고 했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비디오, 그때 당시는 이제 TV 채널이었죠. TV 채널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방식을 기반으로 저 자신을 수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6년의 세월이 지나고요. 저는 진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게 됐어요. 한 100억 정도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정도까지 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요, 이 방식이 정말 파괴력이 있는 방식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PD를 할 때요, 이때 총 뭐 한 6년? 사실 이전에는 제가 또 YTN 국제부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뭐 아시아경제에서 이때는 이제 학생일 때 뭐 인턴이나 알바나 이런 걸 했었죠. 예. 근데 뭐 그런 거를 다 떠나더라도 정규직 시절만 따진다고 해도 그죠? 한 6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저희 프로그램에 뭐 한 20분 정도밖에 출연을 안 해요. 30분도 안 되게 라이브에 출연을 하는데 그 한 번 출연에 한 몇천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한 2천 됐었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돈을 내는 게 제정신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 영업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지 회사가 좋은 게 아니야. 이런 뭐 뭔가 차로 따지면 티코 같은 거를 내가 에쿠스라고 하고 팔고 있는 거야. 저 자신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여기 출연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트래픽 효과, 우리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시청률 기반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영업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그만두고 계속 돈을 내는 거예요. 한 번 출연했는데 그 다음 달에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한국경제TV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다. SBS 미디어넷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바로 퇴사라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벌면서 이 퇴사하고 이 수익구조를 나한테 이식하면서 돈을 벌게 됐잖아요. 벌면 벌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 내 아이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의 파워가 이 2천만 원으로 돈값 이상을 훨씬 많이 하는 서비스였던 거구나. 그때 당시에 한국경제TV 시청률이 어땠냐면요. 한국경제TV 말고 나머지 모든 경제 채널에 막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시청률을 다 합쳐도 한국경제TV의 반이 안 됐거든요. 그냥 압도적인 탑티어 플레이어였습니다. 저는 거기 그 회사에 담겨있는 수많은 컨텐츠 마케팅 방식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니면서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월급이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왜? 회사 서비스는 티콘데 내가 에쿠스로 만들어서 판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와서 그 방식을 해보면서 오히려 알게 됐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트래픽의 힘이구나. 그러면서 저는요, 채널 운영에 굉장히 집중하게 됐고 한 가지 채널 외에 다양한 SNS로 확장하게 됐습니다. 돈을 벌려면요,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트래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경제TV는 뭐였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제가 2011년에는 뭐예요? 그 케이블 방송이었던 거예요.
유튜브가 아니라 어떤 과거에는 신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건 시대와 관계없이 사람을 모으면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맞는, 안 맞으면 안 돼요. 팔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맞는 사람들을 모으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버티컬라이즈된 세로 축의 케이블 TV의 생존 방식과 사업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모으기만 하면 돈 벌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손님, 상품. 그죠? 저희 외할머니는요, 봄나무를 캐다가 시장 바닥에서 파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냥 직업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소작농이라고 아시나요? 저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외할머니가 시장에 나가면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좀 부끄러웠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는 항상 돌아서 왔거든요. 피해서. 왜냐면 할머니가 자꾸 나한테 용돈을 주니까 친구들이 내가 그건지 알잖아요. 우리 할머니인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시장이 강릉에 있는데 거기를 질러가지고 가면 더 빠른데 돌아서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이걸 배웠구나. 물건을 판다는 게 하나도 무서운 일이 아니구나. 그냥 개천에 옆에 보면 미나리가 엄청 나옵니다. 그 미나리 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거구나. 봄에 쑥갓이 엄청 올라와요. 그거 베가지고 팔 수 있는 거구나. 상품이 있으면 손님이 있는데 가면은 팔 수 있는 거구나. 아, 난 그때 그거 배웠구나. 나는 왜 판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지? 근데 중요한 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거 두 가지가 다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그때 유튜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캐는 것부터 해가지고 배송까지 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뭐 스마트 스토어 만들 필요도 없어요. 아래 그냥 계좌번호하고 댓글로 전화번호 남겨도 몇 명이나 들어온다고. 별로 안 들어오니까. 너댓 명은 그냥 전화번호 박아놔도 전화한 사람 보내주고 입금 받으면 돼요. 그죠? 뭐 물론 세금 문제 조금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래서 비즈니스 PT는요, 이 두 가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40가지 설문 문항을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어떤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요. 근데 그 결과로 봤을 때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에 맞는 수익화 모델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주부라면 주부에 맞는 것,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라면 오히려 걱정할 게 없죠. 만약에 내 사업이 이미 내가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하시면 되고 요 상품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취업준비생이라면 아니면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수익화 모델들이요, 이미 시장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도 시장에 다 매뉴얼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와 상품을 하고 있는지에 가서 이용해 볼 만한 용기만 있다면 그럼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걸 해보세요. 저희가 세 가지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설문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과 설문과 만나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이 상품이나 서비스 이것을 마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깎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상품 분야를 정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쟁력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그걸 갈고 닦아 나가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피겨스케이팅 설문조사 결과 봤을 때 피겨스케이팅 클래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고 일반적인 상품을 준비하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되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저희가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 추천해 드린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트레이너가 매뉴얼화 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오해가 발생하냐면 밀키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만 오면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오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투자하면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돈을 벌어 있겠구나. 네, 아쉽지만 그런 거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네. 첫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손님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SNS 채널에 대해서 배울 텐데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가장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는 뭔가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기본 뼈대를 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생겼죠. 예. 요거를 가지고 이쪽으로 트래픽을 도와주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배우고 연습을 하게 될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갖추게 됐죠? 두 가지를 갖추게 됐습니다. 바로 손님과 상품. 제가 말하는 상품은 서비스를 포함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곱하면 뭐가 돼요? 이 두 가지가 곱해지면 손님 숫자와 손님들이 산 상품 이게 곱해지면 우리가 뭘 만들어요? 매출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매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로 탑라인이라고도 합니다. 분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매출. 그리고 이게 왜 탑라인인가 봤더니 그 우리가 재무제표에 보면은 손익계산서인가요? 보면은 매출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매출 판관비 빼고 매출 원가 판관비 뭐 해서 영업의 비용 뭐 영업의 수익 더 하고 막 해가지고 이거 쭉 나가더라고요. 그죠? 그 이후에 필요한 거예요. 잡다한 거 덜어내고 근데 우리가 이 뒤에 부분은 후반부에 배우고 앞에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손님과 상품. 우리가 반드시 물건만 팔아야 되나요?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저희는 쿠팡 파트너스를 얘기를 드려요.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뭐예요? 쿠파스, 그 다음에 위탁, 그 다음에 소싱,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브랜드, 브랜드 제작. 뭐 이게 OEM도 있고요. 나중에 내가 더 잘 되면 뭐해요? 공장 차릴 수도 있죠. 예, 뭐 이런 순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상품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려면 이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에 이 쿠팡이라는 곳에 내가 팔 수 있는 게 없는가? 팔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까? 아니에요.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단가나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반대로 상품 말고 서비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의 강점은 뭐예요? 서비스는 누구나 유니크해질 수 있어요. 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내가 다르고 철수가 달라요. 그죠? 저희는 이제 이런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돌린다면은 돈을 기본적으로 비용이 나가게 되는 게 월 300은 돼요. 왜? 인건비라는 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하게 됐어요. 아까 노래 부르는 거 얘기했잖아요. 서비스를 할 때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회계 계정상으로는 내 인건비를 넣어야 되지만 그거 다 내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두 번째로 저는 사무실 얻잖아요. 여기 건물 전체를 저희가 다 쓰거든요. 1, 2, 3, 4, 5층 그리고 지하까지 다 씁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집에다가 요런 작은 책상 하나만 놔도 노트북 하나만 깔면은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없어. 그럼 누가 유리해요? 내가 혼자서 유니크한 상품을 고정비 없이 하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고정비가 높은 저보다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노력을 해왔어요.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될 때까지. 그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노력하면서 키워왔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한 25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SNS나 뭐 그런 거는 계산 안 하고요. 수강 인원은 클래스 1원 포함하면은 9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인증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애드센스 수익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얼마 계속해서 깎기 때문에 20억 정도의 애드센스 수익을 올렸죠. 그리고 제가 완전히 언론에 이제 공개된 거는 채널 매각에 대한 겁니다. 매각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죠. 두 개 합치면 얼마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인증 가능한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강의 소득, 출판 소득, 그리고 제가 뭐 티셔츠도 팔고 물안경 팔고 그다음에 광고 촬영하고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PT를 비롯해서 모든 제가 뷰트랩, 그 다음에 그 전에 터졌던 노아 AI, 제가 그때 그런 매출까지 다 합친다면 제가 왜 100억이라고 썸네일을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억 정도는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100억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회수 수익들에 대해서 많이 남겨놨습니다. 근데 조회수 수익은요, 함정이에요. 저희를 보는 이제 경쟁자들의 조회수 수익을 쫓을수록 저희는 더 특별한 서비스가 될 거예요. 여러분, 조회수 수익이라는 건요, 제가 애드센스 수익으로 뭐 20억 넘게 수익을 올리긴 했지만요, 조회수 수익이라는 건 누구나라는 수식어를 쓸 수가 없는 수익이에요. 누구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라는 말을 쓰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저 정도 지식은, 저 정도 생각하는 방식, 저 정도의 센스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조회수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이라는 게 훈련이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방송국에서 계속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만 목표로 하잖아요. 이 매출이라는 거. 그러면 제가 돈에 미친 새끼래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돈돈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돈을 버는 것, 수익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조회수로 내가 셀럽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저 자신을 그냥 갈아 넣었어요. 어떤 방법을 알기 위해? 누구나 셀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를 대체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유튜브를 통해서 영향력은 갖고 싶지만 내가 앞에 서고 싶지는 않은 거야. 유튜브나 SNS를 활용하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앞에 서고 싶지가 않다고요. 근데 누구나라는 수식어를 써서 할 수 있는 길이 제가 못 찾았습니다.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누군가는 찾았을 수도 있겠죠. 저는 못 찾았어요. 아무리 해도, 별 난리를 쳐도. 근데 수익화는 달라요. 우리가 수익화에 대해서 한 500만원, 1000만원 이런 매출을 만드는 거, 이거는 50만, 100만, 자, 우리가 50만, 100만 채널을 만드는 것과 vs 500만, 1000만 수익을 만드는 거, 이 두 개 중에 누구나에 뭐가 더 가까울까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비율로 따지다면 1대 한 1000? 그죠? 근데 인생은 뭐가 더 많이 바뀔까요? 100만이 더 많이 바뀔까요? 내가 월에 1000만원씩 딱딱딱. 요즘에 이거 100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알아줘요. 인생에 여러분들이 얼굴이 유명해질수록 행복도도 올라가지만요, 불행도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이 이쪽으로 빛이 세지면 그림자도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언제 제일 행복했냐 봤더니 이때 제일 행복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누구나, 이 단어에 한번 우리가 집착을 해보자. 정말 누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2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이 직원의 노력을 2년 동안 갈아넣습니다. 누구나가 되지 않는다면 공중에 돈을 날리는 거죠. 저희 방식은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잘하는 분들은 수익화 달성이 돼요.
66명의 구독자를 모은 분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분 중에. 이분이 저희 수익화 모델대로 운영을 했을 때 한 20명? 그 스물 몇 명이 20명 정도가 이분의 무료 상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분들 중에 실제 구매까지 이어진 분들이 8명이어서 이분이 200만 원인가 수익화를 달성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 기간이 한 2개월? 2개월이었나요? 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 9주 차였던 것 같아요. 예. 그 이분은 뭐 저랑 특별히 아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오신 분이에요. 예. 그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저도 이 트레이너한테 넣어주세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죠? 이분은 40대가 넘으신 어떤 한 여성분이에요. 물론 저희도 막 6천만 원, 2억 막 그렇게 하신 분들도 회원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집착적인 누구나 여기에 달성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건 할 수 있는 결과치라는 걸 계속 양보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저희 서비스에 대한 메타인지가 올라갔다는 거죠. 이런 분들과는 저희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 누구나라는 데서 어떤 사람들은 제외를 해야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분들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 제외 항목에 포함된다면 이 트레이닝을 신청하셨다가 후회를 하실 것 같아요. 환불을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월 1억 이상 벌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해가지고 클릭도 잘해요. 그래서 왔다가 트레이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미 1억 이상 벌고 있는데요. 이거는 50만 원 버는 커리큘럼. 아니, 애초에 저희가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탠다드한 강의를 찍고 있어요. 이게 완성되고 나면 그 이상 수익화 부분에 대한 저희가 훨씬 더 비싼 강의를 만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얼마냐면 월에 50만 원이에요. 저희 애가 어떤 대학생한테 수영 배우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나가거든요. 한 시간 하는데 45만 원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룹으로 해요. 저희는 1대1로 하고 50만 원이고 제가 솔직히 이 분야에서는 대체제가 없을 만큼 괜찮은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50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 1억을 2억으로 만들려고 온다? 그 잠깐만 생각을 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한 엄청 비싼 강의를 준비 중이에요. 그런 분들. 예. 지금 저희가 강의 신청하면 지난번에 첫 번째에 1.7초 마감이 되고 두 번째에 저희가 좀 개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초 만에 마감되는데 또 이거에 좀 결제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 페이지를 또 바꿨어요. 여튼 그만큼 지금 저희가 결제단이나 사실 이제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리가 없다 보니까 내가 1억 이상 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써서 잡는 분들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예.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핑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 접속 못하게 만들고 이거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좀 달라요. 이분들은 저희 방식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조회수 기반, 그러니까 셀럽 기반의 방식에서 이 수익화 방식으로 바꾸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맞춰 나가고 그 방향으로 점차 나갈 수는 있는데 이걸 바꿀 마음조차 없는 분들은 오지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분들은 돈 낭비예요. 돈 낭비.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게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 지식이 없어. 까보니까. 이상한 생각만 들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막 한 달 만에 천만 원 막 벌어야 돼. 그런 분들은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저기는 현실 세계예요. 여기를 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면 그냥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그 생각을 바꿀 마음이 안 들고 그런 분들은 신청하셔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만 쌓이실 거예요. 왜?
내 생각을 칭찬을 안 해주니까. 그럼 저희 전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는 못 바꿔요. 양보를 안 해요. 저희는 뭘 알려드리냐면 농사 짓는 법을 알려드려요. 비유적으로요. 그죠?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그걸 들었어요. 뭐 밥을 짓는다 그러면 쌀 그거 뭐 농사라는 거 별거 있어? 모내기 해가지고 그 추수해가지고 어떻게 뭐 하면은 그거 뭐 이렇게 도정하고 하면은 쌀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람 농사 지을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반도체 어떻게 해가지고 실리콘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전자 움직여서 그렇게 하고 뭐 되는 거 아니야? 그 애국가 나오는 판때기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식각한다 그러고 그분이 반도체 뭐 설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냥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것과 실제 하는 거 완전 다른 소리예요. 완전 다른 소리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업로드 강의만 봐도 저희가 업로드가 한 줄을 배우거든요. 아, 이렇게 하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햇반 까봤다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쉬운 거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소장농을 왜 했어? 얼마나 힘든데. 이 생각이 안 된 분들 이걸 바꾸는데 그냥 이것만 바꾸는데 한 3, 4개월 달려요. 서로 감정 낭비하고 트레이너랑 맨날 전화하면은 저희는 이제 과제를 내드렸으니까 그거 빨리 하라고 하는데 늦은 시간에 왜 전화해가지고 이럽니까? 늦게까지 안 했으니까 전화한 거지. 그럼 전화 안 하면 이거 돈 왜 내냐고.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아예 애초에 신청을 안 하는 게 낫다. 자리를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온 게 없어.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보통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달 만에 몇천 벌었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게 다 사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회원도 저 꼴이 나는 거야. 막 6주 차인데 막 6천, 막 7천 막 이렇게 버는 애들 나와. 매출 1억이었는데 막 두 배씩 오른 애들 나와.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회원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뭐예요? 기본 가닥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예 뭐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 그래도 그 전에 했던 사업이 있던 분들이야. 그 사업이 망했건 아니면 쇼핑몰 하다가 다른 분야가 망해서 이거 어떻게 얻어가려고 이거 시작했건 어쨌거나 해본 가다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뭐예요? 대부분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이거를 보고 눈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올라가 있어요. 네. 내 능력보다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면 달팽이라고 그래요. 눈이 내 머리보다 위에 있으니까. 두세 달 만에 내가 몇천씩 벌기를 원해요. 두세 달 안에 몇백을 벌라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정상적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한 300만 원 벌려고 하루에 9시간 동안 일주일을 씁니다. 9시간씩 일주일 써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SNS를 통해가지고 이런 마케팅과 내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는데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많아야 2시간, 길면 3시간 이래요. 근데 3시간 양보해가지고 3시간씩 는다 그래서 한 달에 5,600씩 벌라고 두세 달 만에 그거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비현실이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회원분들은 아예 기초부터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단어를 쓰는 순간 모든 사람을 단기간에 1, 2천만 원 버는 사람 두세 달 만에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이에요. 만약에 그런 강의가 있다면 거기 가세요. 예, 여기 오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저희 회원 중에 그렇게 달성되는 분들이 뭐라 그랬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광고를 하기가 너무 빡세. 왜? 보는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와서 자기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게 너무 힘든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예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얼마가 걸린 건지 저희 수강생 인터뷰와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했는지 그런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트레이너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트레이너를 통해서 저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트레이너들이 1대1로 관리를 하고요. 트레이너를 관리하는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 센터장 분들과 제가 같이
회의를 하는 구조입니다. 예. 그럼 사람들은 강의는 뭘 들어요? 제 강의를 듣고 압박을 대인 수비를 트레이너들이 하는 구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 트레이너들과 저희가 이 회의가 있습니다. 수익화 TF. 수익화 TF를 통해서 저희가 사례 연구를 하거든요. 그 현실적인 눈높이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수능 공부하다가 취업했어. 그러다 회사 다녔어. 근데 영업이나 마케팅 뭐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관리직이었어요. 그러다 아 일하기 싫다 일하기 싫어 빨리 퇴근해야지 퇴근해가지고 탕탕 특공대하고 넷플릭스 보고 일하면서도 모바일 게임 하면서 일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코너에 몰린 거예요. 뭐 돈이 필요했거나 결혼을 하게 돼버리거나 아니면 뭐 애가 태어났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비즈니스 PT에 들어옵니다. 근데 자기 경력이 있으니까 한 달 만에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무슨 얘기냐면 그 있잖아요. 헬스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만에 권상훈 몸 만들어 달라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웃으셨나요? 아니면 그거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제로 베이스예요. 제로 베이스. 그냥 혼자서 이 밖에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그런 거죠. 아니면 은퇴할 때까지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돈을 버는 것과 직결된 업무를 안 해본 그런 구조에서 자생적으로 내가 월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시스템 만든다고 했을 때 하루에 두세 시간씩 는다고 했을 때 그 이 500만 원도 뭐예요? 내 인건비나 이런 거 그냥 다 때려 넣은 거야. 그렇게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1년이 걸려요. 1년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방송국 PD를 하다가 사업팀, 미디어 마케팅팀 PD를 했는데도 제가 렌탈 스튜디오 해가지고 처음 적자를 그냥 한 달에 400씩 때려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왜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나가니까. 이러면 내가 망하는구나. 그때 와이프 명의로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경업금지가 있었거든요. 결혼이고 뭐고 내가 이거를 돌려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1년 2개월, 1년 3개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거 돌려세우는데 걸린 기간이.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미디어 마케팅 PD를 했음에도 그 여러분들도 완전히 맨땅에서 그냥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원래는 그런 리스크를 겪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통장에 한 5천 생기잖아요. 그 별로 차이 없어요. 인생 안 바뀌어요. 근데 빚이 만약에 제로인데 마이너스로 5천 생기잖아요. 인생 바뀌어요. 그 리스크를 원래 겪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리스크 없이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천만 한다면 지식 수준은 매출 기준으로 월 500만 원 수준까지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500만 원이라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다가 12개월 됐을 때 뚱 떨어지냐? 회사는 그렇잖아요. 회사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내가 쭉 있다가 과장되면 뚱 올라가잖아요. 부장되면 뚱 올라가잖아요. 그레이드가. 그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내가 12개월 되면 뚱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어떤 돈이라고 해요. 돈. 이 시간. 그럼 저희가 처음에 이제 유의미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보통, 그냥 보통 사람이라 그랬을 때 9개월이래요. 9개월. 평균적으로 9개월에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9개월쯤 됐을 때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한 50만 원이에요. 이거 세일즈입니다. 매출. 예. 50만 원. 그럼 내가 회사 생활로 생각을 하면 9개월 더 다니면 18개월 되면 내가 100만 원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랑 이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워킹 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 만에 이게 500까지 가요. 이게. 워킹 한다는 전제하에 이상하다니까요. 돈이 벌어지는 게 이상하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주문이 막 들어온다고 해봐.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개월 정도에 500만 원 정도가 달성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50만 원이 한 6개월에 달성되는 분들도 있어요. 나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퍼센티지는 더 줄지만 이거를 거의 여기까지 9개월까지는 한 100% 달성이 되고요. 12개월에 한 500, 매출 500까지는 여기서 좀 이탈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이걸 갈 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1000만 원까지는요, 오히려 여기서 한 달밖에 안 걸려요. 한 달. 달성하는 경우를 봤더니 이것까지 500까지 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빵 올라가는 거는 1000만 원까지 한 달밖에 안 걸려요. 예. 네. 이게 1000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러면 이 1000을 갑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이때 뭐가 생기냐면은 사람 마음속에 자만심이라는 게 생겨요. 이때 자기가 이재용 될 줄 알아. 이때부터 어디를 가냐면 자기 그릇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꺾이기도 해요. 이렇게. 바로. 천 언저리에서 바로 꺾이기도 해요. 왜? 이런 감정을 처음으로 느낍니다. 무슨 감정이요? 만족. 아, 나 너무 열심히 했다. 나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1년이 조금 경과하면 많은 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죠? 여기서 좀 정체하다가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죠. 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더 막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보다 더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 구간까지는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이탈을 제일 많이 해요? 3개월 됐을 때. 3개월에서 한 60% 정도 이탈합니다. 아, 안 되나 봐. 여러분들이 3개월쯤 되면은 현타가 와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겪게 될 거예요. 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계속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거를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걔네들은 이제 하루에 9시간씩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서너 시간 집중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또 회사 생활은 9시간씩 해요. 예, 그런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두세 시간, 세네 시간, 어떡하지? 그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누구나에 들어가는 거는 이런 현실 감각을 가진 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방식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렸죠. 얼마가 걸렸냐면 100억까지 제가 부를 수 있는 돈 여기까지 가는데 하루에 12시간 이상 투입하면서 6년 걸렸어요. 한두 해만으로 100억을 간다? 제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페이스를 잡았고요. 하루에 두세 시간 넣으면서 이 페이스보다 더 빨리 간다? 이거는 빨리 간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요. 그냥 시간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 앞부분 어떻게 채워요? 이 앞부분? 이 앞부분? 여기까지? 시간이에요, 시간. 예. 제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 같죠? 9개월에 그만큼이라고?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득을 할 방법이 없어요. 설득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얘기를 떠들었다가 중간에 사라지는 수많은 얼굴을,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어머니가 왔는데 그분한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플랜으로 9개월 50만 원 여기서부터 좀 이탈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까지 가는 거는 배우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면 특히 이 구간 9개월에 50만 원 매출 만드는 구간 여기까지는 거의 100%, 100%는 아니겠죠. 뭐 중간에 그냥 뭐 끝까지 온다 그래도 99% 될 수밖에 없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요소, 탈세적인 요소, 탈법적인 요소를 사용해가지고 초고속 성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붕괴할 가능성이 있어요. 운 좋으면 붕괴 안 하죠. 제가 이쪽 바닥에 강의팔이 바닥에 들어오고 그런 분들 없었을까요? 18, 19, 20, 21, 22, 23, 24. 이 7년 차잖아요. 예. 지금, 제가 저격받은 횟수를 따져보니까 70개가 넘습니다.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예. 수많은 검증을
거쳤고 심지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팀도 운영하고 그런 회의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인프라 연구팀 소프트웨어, 저희 훈련용 소프트웨어도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뭘 하냐, 비즈니스 PT에서 너네 뭐 찬물 샤워하기 이런 거 배우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자, 처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요. 설문을 처음에 설문을 받아가지고 사신문항을 작성해요. 사신문항. 요걸 기반으로 트레이너가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화 모델을 잡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잡아요. 투트랙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을 해요.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수익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듭니다.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스스로 만들어 보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게 투트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하나의 실습 라인, 실습 트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트랙이 있어요. 그럼 처음에 어떤 컨텐츠, 랜딩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만들게 해요. 오자마자. 왜 이 구조를, 기본 구조를 처음에 오자마자 만들게 하느냐. 가다가 유튜브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얘가 뿡 커지는 거예요. 가다가 예를 들면 썸네일 강의를 썸네일 뿡 커지는 거예요. 가다가 랜딩 페이지 들으면 랜딩 페이지 뿡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구간마다의 성장을 내가 실습은 실습 라인대로 가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구간이 왔을 때 성장을 일으키는 이것이 저희가 학습시키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9개월까지 이거를 다 듣다가 9개월 딱 되면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9개월 50만 원 아까 얘기했으니까. 근데 실제 성장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계속 수능 개념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3 수능날까지 개념 공부만 했어. 문제 한 번도 안 풀고. 수능날 땅 됐는데 문제 풀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야.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 뭐가 강한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들 엑셀시트를 다 기입하게 돼요. 채널에 대해서 모든 목표값을 월간 기준으로 엑셀시트에 입력을 해드리고 트레이너가 그 옆에 주차별로 그 값을 입력하면서 개선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이런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비즈니스 PT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트래픽을 이용해서 월 5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수익화 시스템을 만드는 온라인 강의 플러스 오프라인 트레이닝 시스템입니다. 예. 저희 트레이닝 자문위원회는요. 이미 엑시트 한 분도 있고 교육 전문가분도 계시고 기술 및 콘텐츠 관련 자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는 이제 법무부인 율촌이랑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나가는 문구들이나 이런 것도 돈 내면서 컨펌 받고 있어요. 컨펌은 아니고 검증이죠. 예. 그래서 SNS 관련해가지고 많은 자문 인력들 모시고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저희 이론과 방식이 합리적인지 계속 검증하고 있어요. 시장에 알려졌던 부분이 우리 쪽에 도입될 때는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합니다. 예, 교정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과 윤리. 예. 이걸 다 지키면서도 최적의 성과를 뽑아낼 수 있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법을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30억 이상 매출을 만들어냈던 그런 팀에 있었던 수십 명의 경험. 그죠? 그 다음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성장시킨 여러 명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한다는, 이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트레이닝 시스템을 제가 임의로 만들었냐? 아니에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전문 기업의 노하우를 저희가 접목을 한 거예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 전문가분들을 영입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직이었던 분도 계시고 현직이었던 분도 계신데 모셔가지고 성장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을 어떤 식으로 넣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 교육 과정을 어떻게 배정하는 게 진짜 빠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는 진짜 가르치는 데 연구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업 배워야 된다고. 아니. 저는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가르치면서 사업을 같이 한다? 가르치는 것 자체가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가르치는 걸 한다는 건 가르치는 거 대충 하겠다는 얘기야.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희는 뭐 하냐면 진짜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을 최대치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교육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저희도 그거를 계속 뭐 저희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배우고 저희 나름의 또 연구도 하고 예, 교육 기법이 아닌 저희 방식도 연구를 하고 그런 그거를 또 저희 프로세스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1대1 오프라인 교육 통해서 수익화 전에 필요한 40가지 지표, 40가지 설문, 그 다음에 아까 이 엑셀 지표 한 30가지 정도 되는 지표 이런 거에 입력을 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데이터에 입각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T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어깨 근육이 작잖아요. 그럼 어깨 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어떤 게 부족한지 그거를 바로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훈련량을 여러분들한테 조절해 드릴 거예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3, 4개월은 그냥 공통 훈련이에요. 예. 헬스장 가면 3대 한다면서요. 저 잘 모르지만 그냥 기본 해야 돼요. 기본빵 처음에는 그 다음에 세부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절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1대1로 들어가는 분들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트레이너분들은 여러분들이 1시간 한단 말이에요. 1시간. 1시간 트레이닝을 하려고 훈련을 얼만큼 받냐면 150시간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150시간을 받은 사람 중에도 합격을 못하잖아요. 그럼 또 재수강해야 돼요. 150시간 또 들어야 돼. 이게 얼만큼이냐면 주에 1시간 듣는다고 했을 때 주에 1시간 한다고 했을 때 150주에 150주. 1년이 50주잖아요. 52주인데 정확히는 한 3년치 교육을 듣는 거예요. 주 1회 교육을. 단기간에 하려고 거의 합숙 수준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전체 인원 중에 진짜 전체 후보자 중에 저희가 400명 중에 진짜 엘리트라고 할 만한 28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예를 들면 뷰트랩부터 노아 AI 해가지고 저희가 쌓아온 데이터가 거의 1억 건이 됩니다. 예.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저희가 서치하는 그러니까 실제 관리자에 들어가 있는 채널의 데이터가 한 800개 정도 돼요. 그런 케이스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만 투입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어떤 조회수를 올린데 어떤 감이라는 부분이 훈련이 된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부분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이랑 과제 방식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아까 저희가 뭐라 그랬죠? 여기 썼다 지웠는데 손님과 상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죠? 손님 수를 늘리려면 손님한테 퍼지는 목소리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목소리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출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노출을 키우려면은 이 두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썸네일과 도입부에 대한 훈련인데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왜 받아야 되는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유튜브, 특히 유튜브는 기본 컨텐츠가요. 두 가지 가치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면 컨텐츠 자체에 이제 정성적 가치가 있고 정량적 가치가 있는데 정량적 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량적 부분에서는 바로 클릭률, 그 다음에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클릭률을 또 그럼 이게 5대5란 말이에요. 5. 시청 지속 시간 이거 내용이잖아요. 클릭률 뭐예요? 이거 썸네일. 그렇죠? 썸네일 제목. 그러면 이거를 훈련하면 50% 해결되는 거라고. 그죠? 근데 시청 지속 시간 중에 보면은 시청 지속 시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고 시간.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시청자 수라고 해 볼게요. 시청자 수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빠져요. 근데 초반 30초에 살아남는 게 50% 이상인 경우가 처음에 이제 50%가 이탈이 된다고. 50%를 이상 버티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게 여기서 50%가 또 시청 지속 시간에서 납니다. 그럼 이게 50% 이 전체가 50%고 시청 지속 시간이 50%인데 50%에 50%니까 25%가 도입부에서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전체 컨텐츠로 봤을 때 정량적으로만 따지면요. 그래서 이 25% 플러스 이 50% 하면은 얼마예요? 75%. 그죠? 그 75%에 대한 훈련을 이거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내드리는데 이게 바로 썸네일 끝내기와 원고 끝내기입니다. 썸 끝, 원 끝. 예, 과제를 계속 내드려요. 여러분들한테 과제 하라고 계속 그럴 거예요. 예, 그다음번에 다섯 번째로 오프라인 과제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가 노하우 다 때려박아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매달 20개 정도 제공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앞에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 다 교육 시스템 이런 거 다 제외하더라도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은 좀 웃을 수 있는데 강의만으로도 50만 원 이상 가치는 충분히 된다 생각해요.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보시면 와 이 새끼 진짜 제정신인가 싶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다고. 예. 강의만으로 그런 가치를 전달드려요. 근데 이 다섯 개 강의뿐만 아니라 한 개의 비디오가 추가로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총 몇 개 나가요? 여섯 개 나가죠. 근데 이 비디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영상인데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북토크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20만 넘어가는 독서 채널인데 거기를 키워낸 이찬양 트레이너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습 영상을 제공할 겁니다. 복습을 통한 완전 학습,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과제 수행을 통한 완전한 체화, 그 다음에 오프라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습관화, 그 다음에 푸시까지 이 모든 사이클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온라인 강의만 듣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아,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온라인 강의만 듣고. 예. 제가 클래스101에서 스마트 스토어 강의랑 유튜브 강의랑 다 해가지고 한 뭐 6만 명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예. 클래스101만. 뭐 MKYU라든지 유튜브에서 했었던 뭐 멤버십 강의라든지 이런 거 다 합치면 거의 한 10만 명 되는 것 같고 뭐 9만 명, 10만 명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만 해도 성공한 사람들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 나와.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똑똑해서 실행력도 좋고 그냥 나 스스로 내적, 외적 동기부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 누가 안 시켜도 혼자 잘해. 나는 미루는 습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데드라인이 뭐 12월 30일이면 지금 2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3월 5일이면은 난 그 전에 일주일 단위로 땅땅땅 세워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25% 여기 100% 될 수 있게 이거에 대해서 내가 프로젝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완강하는 사람 퍼센티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완강하는 사람 그 플랫폼마다 좀 다른데 7에서 9 10이 잘 안 돼요. 잘 안 보이네. 플랫폼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7에서 9 정도 돼요. 나머지 90%는 뭐예요? 이것까지 아예 안 듣다가 자 강의 마감하는 날입니다 이러면 한 두 강 듣다 그냥 끝나는 사람 이런 사람 엄청 많아. 이거 한 30% 네. 여기 데드라인 여기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해 하다가 언제 하는지 아세요? 이때 해요.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요. 하루는 안 그래. 이게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이런 거고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과제를 썸끝을 내드렸어요. 그럼 계속 안 해. 그래도 8시에 전화가 와요. 트레이너한테 전화가 와. 아니면 문자가 오든지. 그럼 싫어하면서 해요. 예. 네. 근데 이걸 하루 단위로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지. 즐겁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트레이너들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요? 안 해요. 하면서 내가 발전되는 것이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저는 뭐냐면 4개월 정도 하면은 바뀐다는 거예요. 썸네일을 보는 순간 그 도입부가 떠올라. 아, 도입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 변화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올해도 아니야. 4개월만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PT 트레이너들이 식단 관리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을 1대1로 그냥 관리해 주는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너들은 컨설턴트인가요? 컨설턴트는 아니야. 예. 트레이너들을 만약에 뭐 주에 1시간씩 한다 그러면 150시간 가지고 3년 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단 150시간만 가지고 모든 타입의 수익화 구조를 컨설팅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육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다? 트레이닝. 이미 제가 나간 강의에 대한 트레이닝 그리고 제가 다 짠 실습 구조에 대한 푸시 이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재촉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분들 있어요.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아, 난 그래도 셀럽이 되고 싶은데 조회수가 높았으면 좋겠는데 100만 조회수 나오면 좋겠는데
100만 조회수 나오면 인생이 바뀌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100만이라는 조회수가 엄청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일 수 있어요. 경험. 근데 이거 생긴다 그래서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수익화는 내가 진짜 이 50만 원 구간, 매출 50만 원 구간을 돌파해가지고 만약에 한 1,000, 2,000 버는 구간까지 갔어. 예. 근데 뭐 여기 어딘가, 여기 뭐 매출이 100만 원 되고, 매출이 100만 원 되고, 이익이 한 50만 원 남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한 달에 뭐 매출 100에 이익 50만 원 남았어요?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할 만해요? 얘기 못하죠. 뭐 그렇게 엄청 요즘에 막 엄청 인플레이션이 있는 시대니까. 근데 이렇게 50만 원만 달성을 해도 우리가 나 여기서 부러졌어. 매출 100에서 부러졌어. 이익 50만 원에서 부러졌어. 그것만 해도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뭐예요? 12개월이면 얼마예요? 600이잖아요. 매출 600은, 매출 600은 거의 100% 가까이 달성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익 600도 엔간하면 된다고 봐요. 예, 엔간하면. 그죠? 예. 근데 내가 연봉 600 올리려면, 연봉 600 올리려면 얼마나 더 일해야 돼요? 내가 연봉이 3,400이었는데 4,000 올리려면 그것도 실수령으로 완전 다른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600만 원이 6% 계산하기 쉽게 그렇죠? 6% 600만 원 6% 되려면은 얼마 있어야 돼요? 한 1억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1억에 6% 600이니까. 그럼 이거를 내가 매출 100만 원에 이익 50만 원 나는 거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 너 그거 50만 원 벌려고 그거 했냐? 근데 이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억 넣어가지고, 물론 내 노동력이 조금 들어가긴 해. 그렇지만 이거에 1억 모으는 것에 준한 구조를 내가 하나 땡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매달 들어오는 거.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성장한다고. 예. 사실상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한 1,000만 원 매출까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갑니다. 예. 여러분들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에 50억, 100억짜리도 한 달에 1,000만 원이 안 남아요. 건물이. 예. 50억, 100억짜리 건물도 한 달에 1,000이 안 남는 게 수룩해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여러분들이 좀 챙겼으면 좋겠다. 시스템의 세계로 돌입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마음가짐이 아예 다 바뀝니다. 보는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요. 보는 방식이 바뀌어요. 이걸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9개월 전까지는 무조건 집니다. 누구한테 져요? 편의점 알바한테 져요. 편의점 알바하는 게 더 많이 벌지, 당연히. 50만 원 벌려고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9개월까지는 편의점 알바한테도 진다고. 100%니까. 근데 그 이후로 내가 이 구조를 깨닫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상대가 안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9개월을 조롱과 멸시 속에서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이거 버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트레이너 없이 거의 다 못한다고요. 제가 100% 자꾸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과장 광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국세청 데이터를 보면요. 여기 SBS 기사를 보겠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유튜버 99%는 1년에 600만 원 번다. 여러분들이 사업화만 하고 이게 세금 신고를 한다는 거는 사업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에 600은 여기서 인증을 해줬다고. 이게 사실은 비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튜버 상위 1% 1인당 평균 사업소득 3억 6천인데 나머지는 600만 원이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배우면 이거보다 무조건 잘한다는 얘기예요. 배우면. 이거 그냥 무작위 추출해도 99%는 600만 원이래잖아요. 그냥 확신이 없는 거야. 왜? 세금 신고를 하려면 1년은 해야 되잖아. 99%라고 인증해 주잖아요. 의원실에서 국세청 자료 떼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네. 아까 신고한 사람 몇 명이에요? 3만 몇천 명이잖아.
3만 6천인가 그렇잖아요. 이 중에 활성 유튜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데이터 확인해보니까 2만 명 좀 안 돼요. 지금 활성 유튜버 숫자가 이 정도 된다고요. 수익 활동하는 사람. 2018년에 유튜브 MAU가 한 2천만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지금 4천만 넘어요. 막 카카오톡 넘어선대요, 이제. 유저는 계속 늘고 크리에이터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공급 수요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최근에 어떻게 돼요? 막 터지니까 터지고 막 사람들 이제 아 유튜브 지긋지긋해. 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안 할 거야. 저거 봐봐. 막 저격당하고 이러잖아. 근데 그 수면 아래 작게 행복하게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왜 셀럽이 돼서 고통을 받으려고 그래? 저도 고통받잖아요. 예. 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이게 이렇게 괜찮은 시장이 아니었으면 거대 자본이 들어올까요? 이게 구린 시장이면 거대 자본이 안 들어와요. 이게 구린 시장이면 빌 게이츠가 안 만들어요, 채널을. 워렌 버핏도 유튜브 채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시장이 좋아졌어요. CNN도 하고 있고 뭐 다 해요. KBS 우리 지상파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왜?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 TV 해요? 안 하잖아. 감각적인 거를 믿지 말고 데이터를 보고 믿으세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현실적인 제가 찾은 최선의 값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만약에 없다면 그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값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가감없이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신다면 지금 비즈니스 PT 대기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